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4페이지죠. 네. 네. 장난치는 게 이렇게 좋아요. 저 원래 소심해갖고,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잘해준 거는 금세 까먹어요. 근데 못해준 거는 두구두구 남어, 그게. 그래서, 예. 저요, 예. 이게 놀리는 것 같아서요. 예. 자, 알았어요. 진도 나가게. 자, 24페이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갑니다. 재정 목적 보세요.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런 얘기네요. 국토에 관한 법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수립한다고요? 계획. 계획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국토를 이용, 개발, 보존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집행 등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법이 국계법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옆에 용어 정의 보면 2번에 도시군 계획이요.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그거예요. 도시군. 그거 알아둬야죠. 도시군 그러면, 도시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을 얘기한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그러면 시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것까지 포함된 계획,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가 도시군 기본계획, 거기다 줄그시고, 또 하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더라.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다음에 다섯 가지 계획이다. 넘기시면, 자,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에 관련된 계획이고, 두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이게 용도 구역이라고 그랬죠?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고, 세 번째가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인데 이번에 하나 개정된 게 있어요. 써놓으세요. 6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용도구역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일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겠다.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면서 복합개발이라고 그랬죠. 복합개발을 위해서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더라.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은 다음에 시설을 얘기한다. 그래서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런 게 뭐가 되더라? 기반
시설이 되는데 7번 이러한 기반시설 중에서 출근하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더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더라. 자, 옆에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거 나오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요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더라. 넘기세요. 쭉쭉. 이번에는 페이지 35페이지 광역도시계획 공부합니다. 자, 용어정이고. 자, 광역도시계획은 넘기세요. 36페이지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 끝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얘는 장기적 계획이니까, 자, 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관계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돼야 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갑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출근하시고. 어디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구분에 따라 줄급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면 장관님이 지정하는 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장관님이 지정하고 동일한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지정 절차 보시면 장관님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의심지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거기다도 줄거놓으시고 중앙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장관이나 도지사가 강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의심지정 이렇게 알면 되고요. 지정했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뭐 해주라고요? 통보해줘라. 자, 이렇게 강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강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권자 원칙.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럴 때는 관할 시장군수가 어떻게 수립하라고? 공동수립. 거기에다가 줄을 딱 거놓으시면 돼요. 근데 관할 도지사 수립 갑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관할 시도지사가 어떻게 수립하라고요? 공동으로 수립해라. 이게 원칙인데, 자, 장관님의 단독 수립 갑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다면 장관님이 단독으로 수립하고요.
또 줄을 그어보시고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거기에다 줄을 그어놓으시면 돼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님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더라.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자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요.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어떨 때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넘기세요. 승인권자입니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수립기준 옆에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해주는데 3번 장기적 계획이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초조사 넘기세요.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뭐라고요? 공청회 잘 알아두시고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뭐를 열어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하고 누구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뭐 해주면 돼요? 반영을 해줘라. 이번에는 지자체 의견 청취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시도의회와 시군의회 그리고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장관님이 수립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주면 됩니다.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수립하면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 뭘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줍니다. 자 관계 행정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뭐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 승인해주고요.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넘겨보세요.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역시 협의 심의 거쳐야죠. 도지사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주고 자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장관이나 도지사가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을 내줬다면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보내주라는 얘기고 자 이거를 선고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시도 시군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뭐 해주면 돼요? 열람.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48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계획이다?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법적 성격 얘도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고 장기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거죠. 따라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아까 배웠네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뭐 돼야 되고 부합돼야 되고 만약에 다르다면 어느 게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1번 지역적 특성, 거기에다 줄거놓으시라고 그랬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넘기세요.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해준다? 국장. 그래서 2번 장기적 계획이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상 지역은 어디라고요? 도시, 군. 따라서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자, 그걸 잘 알아두세요. 근데 다음에 시군이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더라.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 이하다? 10만 명 이하라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라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넘기세요. 자, 이럴 때는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미리 뭐하라고요? 협의해라. 그래요. 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라 그랬죠? 시장 군수. 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도지사나 장관은 수립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 자, 확정 및 승인권자 갑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뭐하라고요? 확정해라. 그리고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뭘 받고? 승인을 받아라. 절차는 기초조사 해야죠. 네, 기초조사 해야 되는데 요번에 개정된 거 있어요. 자, 기본계획을 할 때 기초조사 해야 합니다. 네, 이 기초조사 내용에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와 자 재해에 대한 분석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재해 안전성 분석해야 돼요. 재해 안전성 분석 같은 것도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뭐 해라?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시켜라. 예전에는 토지적성평가 이런 거는 기본계획할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내용에 별개로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 안전성 분석 검토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 들어야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지방의회는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주면 된다. 30일. 자, 도지사의 승인입니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죠. 자, 도지사는 승인하기에 앞서 협의 거치고 심의를 거쳐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줘라. 자, 이렇게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주고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시장군수에게 보내주겠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일반에게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하라. 이런 얘기네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승인은 안 받고 스스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확정. 그게 중요해요. 확정하는데 확정하려면 미리 뭘 거치고?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확정했다면 자기가 직접 지자체 공보에 뭐 하면 돼요? 공고하면 되더라. 자, 재검토 갑니다. 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모해서 재
검토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정비해라. 넘기세요. 쭉쭉. 이번에는 60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 시군을 구체적으로 모하기 위한 개발, 정비, 보전. 거기다 줄을 딱 꺼놓으시면 되죠. 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다음에 여섯 가지 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거 뭐라고요?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더라. 법적 성격 갑니다. 얘는 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 계획이므로 자 일반 사인들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다. 그러나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되는 무슨 계획이다? 법정계획이다. 넘기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되어야 한다? 부합되어야 하는데,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해준다? 국장. 근데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해라. 그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모두에게 부합되게 작성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해라.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립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즉 차등화 위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이 끝냈을 때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배치 계획이나 토지의 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산촌 지역이 서로 못 되도록 해라. 연계되도록 해라. 그게 옆에 또 나와요. 2번 지역에 따른 차등 위반.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어촌, 산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위반하라고요?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라. 3번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어떻게 위반해야 되겠다?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넘기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절차 나오죠? 네, 여기까지 해주고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자, 어쨌든 이런 얘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런 거야.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 이런 거예요. 국토를, 국토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죠.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모아자, 이용하자. 이용하기 위해서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도시군 그러면 어디를 얘기한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 시, 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에 관련돼서 수립되는 계획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시군에, 시군 맞죠? 이 도시군에 뭐를 살려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지역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군계획은 어디에 해당되는? 시군에 한정된 지역계획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이 지역에, 도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맞아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계획이다?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뭐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죠. 지금은 개정돼서 이 여섯 가지 계획이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두 번째가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용도 구역은 우리가 개도시수 이렇게 외웠죠? 개가 뭐죠? 개발 제한 구역. 도는 도시자연 공원 구역. 시는 시가와 조정 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용도 구역. 그게 뭐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생겼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뭐하고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계획, 맞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맞죠? 그 다음에 특수개발, 복합개발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개정된 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이익, 여기에 적용되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련된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더라. 그래서 궁극에는 이런 얘기죠. 국토는 지침 정해주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뭘 입안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 개발, 보존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거 아까 책에서 보셨지? 예, 이거를 잘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고? 수립은 누가 수립한다고? 지역계획이니까 누가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도지사나 장관은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만 수립한다고, 맞아요? 시장, 군수가 그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지방의 조그만 시군은 지침 정해주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라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수립할 때 지역요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줄여서 연계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요건상 필요하다면 연계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연계 수립할 때는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모아라고 협의만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수립할 때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 기초 조사. 그래서 필요한 거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기본계획에도 처음부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지침 정해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기초조사 내용에, 자, 토지적성평가 뭐요?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 안전성 분석 같은 거 있죠. 하도 요즘은 재해 같은 게 많이 일어나니까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 안전성 분석 같은 것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해라. 이게 요번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 좀 하나 알아두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 했으니까 이제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자, 비구속적 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뭐다? 공청회. 그래서 주민하고 누구한테?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것. 맞죠? 그리고 나서 시군이니까 시군의회, 지방의회라도 시군의회에 뭘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수립한다. 수립했다면 뭘 받아라? 승인. 승인을 받아라. 맞아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받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지역계획이기 때문에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한다? 확정.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 아니면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뭘 거쳐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 확정해라 이런 얘기죠.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자들이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확정해라. 확정했다면 바로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면 되죠. 근데 도지사가 승인해줬다면 누구한테 보내주라고? 시장 군수에게 보내주면 시장 군수가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기본계획은 수립됐다면, 얘는 일반계획이니까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맞아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 보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반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반 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국토를 개발 정비 모에서 보전해서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함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라는 목적을 갖고서 제정된 법이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도 이거 아까 배웠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어디에? 도시군에. 도시군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 7가지 있어요? 7가지인가 8가지인가 한번 세볼까? 교통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그 다음에
보건, 위생시설, 그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를 줄였어? 그새. 자, 이게 기반시설이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고,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더라.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줄이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 계획사업. 보세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뭐라고? 도시군 계획시설.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얘는 어느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국회법.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맞아요? 이제 무슨 사업하면 돼?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도시개발법. 이거 한 번씩 다 배웠잖아. 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고요. 자,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어느 사업한다고? 정비사업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정비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아요? 자, 국회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실현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런 개념도 공부했고, 맞아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아까 용어 정의 해드렸지? 지구를 단위로 한다. 도시군 중에 지구를 단위로 하니까 도시군 중 어디를 대상으로?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맞아요? 무슨 개발한다고? 복합개발. 복합개발이 뭐를 증진시키고? 기능 증진시키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면서 기능 미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을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요. 자, 요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토는, 이거를 보면 국토는 어디를 단위로, 국토는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다. 어디를 단위로? 도시군을 단위로. 개개의 도시군을 단위로. 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궁극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도시군 토지가 이용이 되면 국토는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국회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도시와 도시가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되는 경우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지침을 정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역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을 정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연계돼서 개발해야 되는 특정한 곳을, 곳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특수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워요. 이거 지워도 아실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것도 지워 이제? 이것도 지워? 예, 그래서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단위 도시에 대한 지침을 정해줄 때는 기본계획이 필요하지만, 맞아요? 자, 이게 단위 도시가 아니라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특수한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을 정해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럼 얘는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의 도시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얘기한다? 둘 이상의 도시군을 얘기하더라.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는 특수한 지역을 정해야지. 아무데나 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먼저 뭐를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고. 어디를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요.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어디를 대상으로? 도시군,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이 시도의 관할구에 걸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하고 옆에 유성시? 계룡시요? 네. 대전광역시, 계룡시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전광역시는 광역도시고 맞아요? 계룡시는 일반 도시 아니에요. 이렇게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이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국장이 지정하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계룡시하고 그 옆에 또 무슨 시 있나요? 군산시요? 아, 논산이요? 아, 논산도 여기 충청도구나. 논산도. 우리 아버님 고향이 논산이신데? 계룡시 밑에 논산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계룡시하고 논산시도 개발을 해야죠? 예. 그럴 때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럴 때는 장관님이면 시도지사하고, 아니, 협의 안 해. 이거 협의 안 한다고, 왜 갑자기 헷갈리게 그래요? 저분 갑자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얘기해갖고 헷갈리게 만들어. 자요. 예. 장관님이면 지금 여기 대전시, 계룡시니까, 맞아요? 대전광역시장, 계룡시장, 예, 뭘 듣고? 의견을 듣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뭘 듣고? 의견 듣고, 장관님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뭐 한다고? 지정해줘라, 이런 얘기고. 만약에 도지사면 누구한테 의견 들어야 돼요? 국장하고도 의견 들어야 돼.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도 의견을 들어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특이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거기다 줄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룡시장하고 누구요? 논산시장의 의견 듣고 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맞아요? 요 두 도시만 연계하는 개발해야 되는 특수계획이잖아요. 예,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무슨 계획이다? 얘는 특수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고 지역계획이면서 종합계획이면서 일반계획인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해놓고 그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무슨 계획이다? 특수계획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무슨 계획이니까? 특수계획이니까 어떻게 수립하라고? 공동 수립해라. 특수하게 거기하고만 관련된 거니까 누가 수립하라고요? 공동 수립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수립하라고? 만약에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고. 여기다 써줄게.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누가? 시장, 군수가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수립 써놔도 되시겠냐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둘이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근데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당 시장 군수와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면 공동으로 수립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럴 때는 조정을 신청해요. 뭐를 신청한다고요? 조정을 신청해. 시도지사라면 누구에게? 장관에게. 시장 군수라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해라.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협의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해야 안 해요?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이자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안 하더라도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니까 이럴 때는 단독으로 수립하라고. 어떻게 수립하라고요? 시장 군수가 이랬다면 누가? 도지사가 단독으로. 시도지사가 이랬다면 장관님이 단독으로 수립하라고. 이해하셨어? 됐어.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요 의미하고 요것만 알면 게임 끝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립하려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해야지?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뭐 토지적성평가 이런 거 해, 안 해? 할 필요가 없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곳에만 수립되는 계획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의회 의견 들어야지. 예를 들면 시장 군수면 시군 의회. 맞잖아. 시도지사면 시도 의회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장 군수의 의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관님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 그럴 때는 시도지사에게 보내주고. 누구한테 보내주고? 시도지사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장관에게 보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의견 들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받으면 돼? 승인. 승인이잖아. 시도지사가 했으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장.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지. 하기 전에 항상 거치는 게 협의, 심의. 승인 아니에요. 장관님이니까 중앙장하고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맞아요? 도지사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해줘요. 승인해줬으면 수립한 자에게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보내주면. 도지사라면 시장군수한테 보내주겠죠? 장관님이면 시도지사에게 보내주면 이자들은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해라. 맞아요? 얘는 특수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실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비구속적 계획은 실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실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효력이 안 생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 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자, 광역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광역계획권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OX예요?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되고 틀린 거야. 이건 따지기도 전에.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단독 수립으로 들어가.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지? 네. 잘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있겠죠. KTX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는 누가 수립해야 돼? 국장이 수립하는 거죠. 그럼 국장이 수립했다면 국장은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그래요. 이제 그런 논리들 그냥 너무 단순한 거 하나 알아두면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무슨 계획이다? 특수계획이라서 어떻게 수립한다? 공동수립한다. 맞아요? 이제 그걸 갖고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뭐의 지침을 받아서?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둘 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인데 맞아요? 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얘는 특수한 경우에 둘 다 지침 정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도시군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못되게 해라 부합되게 해야지 맞아요? 두 개의 다른 지침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합돼야지 부합되지 않으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얘가 더 우선적으로 지침을 제시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아요. 알면 되고요. 기본계획은 수립해야죠. 수립해야 돼. 일반계획이니까. 하지만 지방의 조그만 시군이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인구 아니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라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건 이제 이 관계 속에서 나온 거죠. 이 도시군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얘 별도로 수립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요. 그럴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관계성이 이렇게 되니까. 이해하셨어? 어휴 공부 잘하네. 열심히 했네. 멍한 것 같더니 잘하네. 그래 아주 좋아. 얼마나 좋아. 너무 쉽잖아 여기는. 그쵸?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시험 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에서 시험 문제 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되고 마치는데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쉬우니까 잘 안 나와. 쉬우니까. 그래서 어려운 데는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쭉 읽어드린 거야. 이런 과정에서 얘가 탄생합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알고 이제 얘도 행정계획이니까 입안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이 과정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